콘텐츠도 하지 않고 대본 그런 작성도 하는데 여기서 그냥 일단 만들라고 합니다. 조금만 내가 유튜브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일단은 영상 만들어 올리세요. 물론 그게 맞습니다.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시작이 반인 것처럼 90% 이상은 유튜브가 돈이 된다는 걸 아는데도 시작조차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시작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나머지 반만 채우면 됩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것도 봐야 됩니다. 실패하는 건 그냥 만들기 때문에. 그냥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단추도 첫 단추를 잘 껴야지 이 단추가 한번 어긋나면 결국은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벌 목적이 앞서고 앞서다 보면은 애드센서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 내가 올려서 나는 빨리 수익화를 해야지 하다 보면 시청자들의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결국은 내가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영상이 내가 원하는 것만 만들게 됩니다. 내가 나보다는 내가 줄수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볼 영상을 볼 시청자들은 과연 무엇을 좋아할? 그럼 내가 무엇을 만들어 줄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 콘텐츠에서 분명히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계속해서 다른 영상 채널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 영상을 고객이 들어왔다면 구독이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고객의 그런 성향도 알고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고객층도 알았는데 들어왔는데 사실 구독 전환율은 쉽지가 않습니다. 유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채널은 많이 누르고 있는데 어떤 채널은 많이 누르지 않는 거를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요 부분을 동시에 마지막까지 이어야 되는데 전환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면은 애드센스 그리고 광고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주 어벤져스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TV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밀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쇼핑입니다. 단순히 이제는 애드센서 광고뿐만 아니라 쇼핑으로 연결이 됩니다. 구독자에서 얼마만큼 내가 이제 쇼핑으로 연결될 것이냐. 돈을 벌수 있는 건 애드센서도 있지만, 조회수도 있지만, 광고 수익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쇼핑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조회수만 올리고 구독자만 늘린다면은 쇼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채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내 구독자층을 보고 조회수만, 구독자만 많이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상에 내가 앞으로 쇼핑할 부분을 구독자를 모은다면은 나중에 내가 쇼핑 그런 또 다른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쿠팡과 제휴를 맺어서 6% 이상의 물건을 갖다가 팔리기만 하면은 그 정도로 주고요. 그리고 카페24를 통해서 또 연동이 되고 상당히 많은 수익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익은 애드센스와 광고비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영업자분들은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노출과 유입, 전환, 요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먼저 조회수를 올리려면 타겟을 설정을 해야 되죠. 타겟이 내가 어떤 층에서 내가 재밌는 영상을 올리는데 재밌는 영상도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타겟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그 다음에 이제 구독을 하게 만들려면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웃음을 주든지 아니면 정보를 주든지 그것도 아니면 감동을 주든지 그 부분을 꼭 대본에 담아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내가 이제 물건을 쇼핑을 올렸는데 과연 아무거나 올린다고 살까요? 커피 채널에서 뭐 냉장고를 올린다고 살까요? 살 수가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커피 채널에 올렸는데 살 수가 있습니다. 생뚱맞지만 어떻게? 커피 생두는 일정한 온도에 보관해야 됩니다. 와인 셀러라고 와인을 16도, 17도 정도로 온도를 해주면 와인이 숙성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렇다고 와인 셀러를 살 수는 없고 대부분 집에 김치 냉장고는 있을 거고. 그런데 커피 생두를 보관을 잘 하면은 신선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 커피 채널에 이런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거기에 김치 냉장고 놓고 한다면은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 생두에 보관을 올려줬을 때 그런 가치를 제공했을 때살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운영할 때꼭 대본을 쓸 때, 타겟에 설정을 했을 때 내가 어느 타겟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꼭 생각을 하셔서 영상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무엇을 줄지, 어떤 혜택을 줄지, 재미를 줄지, 정보를 줄지, 감동을 줄지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같이 영상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대본을 작성하신다면 그 부분은 정말 성공하는데 빨리 다가가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석. 유튜브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저기 앉아 계신 잘생기신 방주식이님. 제가 봤을 때 이건 절대 과장해서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1인자가 아니실까. 저기 바깥에 보이는 특허. 이 모든 게다 담겨져 있습니다. 유튜브는 정말 마라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는 성공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유튜브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돈을 벌 수 있다니까 시작을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목적보다 한 가지를 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개발에 유튜브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유튜버를 안 했으면 저는 글쓰기를 참 잘합니다. 글쓰기를 잘하는데 글쓰기와 말하기는 정말 별개입니다. 저는 책 저자이기도 합니다. 달고나 만들기보다 더 쉬운 커피 로스팅 저자이기도 하고요. 카페도 운영하고 지금도 밴드 운영하다 보니까 좀 글쓰기에 특화되어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나니 너무 창피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왜? 글쓰기를 영상에 담으려니. 영상은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왜? 유튜브와 글쓰기는 별개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영상을 만드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공감을 해야 됩니다. 글쓰기는 내가 정보를 잘 해설해서 넣으면 되는데 영상은 내 시청자, 지금은 여기 앞에 계신 분들과의 공감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영상을 만든다면, 또한 내가 콘텐츠를 정한다면, 내가 쇼핑해서 물건을 한다면 이 물건이 내가 보는 영상의 사람들과 과연 공감이 되는, 자, 그 공감을 먼저 영상에 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사람들은 외면을 할 거고, 그렇다면 내 영상은 조회수가 적어지고, 조회수는 곧 물론 돈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좀 많이 힘들어지고 중도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마라톤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라톤은 빨리 달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42.19km를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체력을 안배하면서 달려야 됩니다. 유튜버가 그렇습니다. 잘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회수가 높기도 하고 조회수가 낮기도 하겠지만 빨리 가려는 순간 넘어집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빨리 달리기보다 아니 빨리 달리려고 노력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조회수 안 나온다고 걱정보다는 그 시간에 분석을 하십시오.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래서 분석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 영상을 올렸다면 영상의 조회수만 바라보지 마시고 또한 다른 영상들 내 콘텐츠하고 유사한 동영상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게 3개월, 6개월, 1년, 2년 뒤에는 내 채널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운영 원칙에 나만의 규칙을 정하면 좋습니다. 제가 책을 썼다고 했는데 책을 쓴 후에 지금 이 컴퓨터에 있는데 여러 가지를 계획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일어나는 시간부터 일어나서 또한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시간과 그런 부분을 해놓고요. 자, 유튜브라면 정하게 되겠죠. 많은 곳에 정보들은 있을 겁니다. 뭐 일일 무조건 많이 올려야 된다. 하루에 한 개씩은 올려야 된다. 네, 다 맞습니다. 절대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내 콘텐츠에 얼마만큼 맞춰서 올릴 것이냐. 만드는 게 하루나 이틀 걸리는데 그거를 이틀 동안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또한 그와는 반대로 AI 영상을 만드는데 하루에 한 개씩 만들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오늘 술 먹고 내일은 또 약속 있고, 그렇다면 알고리즘은 기가 막히게 알고 조회수는 또 돈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억지로 하루에 뭐 일일 영상 나는 무조건 올릴 거야, 여기에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정보든지 재미를 넣어야 되는데 올리는데 바빠서 채우는데 바빠서 하다 보면은 그 부분도 내 시청자지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 알고리즘을 그냥 한마디로 다르게 얘기하면 알고리즘은 우리는 유튜버, 구글 거기서 운영하는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고리즘은 시청자다. 그냥 시청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고리즘이 나를 안 띄워준다고? 아닙니다. 시청자가 내 영상을 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가 내 영상을 보도록 생각하면 됩니다. 알고리즘을 넣을 때보다 그 알고리즘이 바꿔서 시청자로 얘기한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 그 시청자와 나와의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커피가 그렇습니다. 커피 로스팅이 그렇습니다. 내가 매일 영상을 올린다고 과연 볼까요? 대부분의 커피 로스팅은 업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봅니다. 왜? 그분들은 벌써 실력자들이고 자기만의 그런 자존감이 꽤 높기 때문에 절대 제 걸 안 보고, 대부분이 자기가 앞으로 내가 한 60세 후에 로스트해서 카페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평일에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봅니다. 그렇다면 내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는 거는 두 번 정도 아니면 한 번이라도 목요일, 금요일날 올리면 토요일, 일요일날 로스팅 할 수 있는, 내가 채널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내 채널의 정체성에 맞춰서 재미 채면은 하루에 한 번씩 올리는 게 좋겠죠. 나는 특별하게 수요일, 일요일 올릴 거야.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세워 놓으면
좋습니다. 몇 개 올릴지를 이런 계획을 세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영상이 좀 잘 나왔다고 대부분이 하지 말해도 저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조회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구독자만 쳐다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맞는 트렌드 커피, 또 계속 커피만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커피를 타놨었는데 제가 핸드드립 오브 데일리 커피거든요. 제가 로스팅한 거고. 그런데 이런 커피는 과연 몇 명이 마실까요? 정말 적게 마십니다. 그러면 나는 난 커피를 로스팅이 아니라 커피를 알리고 싶은데 저런 커피를 해서는 많은 분들이 보질 않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를 가지고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즉 결을 늘리는 거죠. 결을 늘린다면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걸 가지고 재미난 부분도 넣을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좀 뾰족하게 갈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나는 좀 구독자로 많이 늘리려면 채널은 좀 커피 로스팅에 특화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좀 결도 늘리고 싶고 많은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다. 그렇다면 요즘 들어 커피에 대한 트렌드는 어떤가 이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내 영상에다가 담으신다면 또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